광주매일신문 제1기 전남 동북권 최고 경영자 클럽이 지난 1월 21일 오후 여수 히든베이 호텔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강식을 갖고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이날 개강식에는 김영록 전라남 도지사와 주승용 국회 부의장, 권오봉 여수시장, 마형렬 광주매일신문 회장,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전남 동북권 원우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영록 전라남 도지사는 지역 리더와 함께 만들어가는 글로벌 전남 제2의 도약을 주제로 열정적인 강연을 펼쳤습니다. 김 지사는 바다와 섬, 황금 들녘, 하늘 바람 등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청정 자원을 전남의 미래 먹거리 또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 바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라며 청정한 자원과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융복합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1기 전남 동북권 최고 경영자 클럽 강사진은 황교익 맛컬럼 리스트를 비롯해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저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제1기 동북권 최고 경영자 클럽은 오는 7월 말까지 최신 경영 트렌드와 시대 이슈에 대한 주제 등 다양한 주제로 총 12강의 고품격 강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